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역대상 17장에서 20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망인 성전 건축 계획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윗은 자신은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 백향목 왕궁에 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에 둔 것이 마음에 걸려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소망에 대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통해 그 소원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더불어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복까지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도발적인 상상, 즉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설계된 언약궤를 집을 지어 모시겠다는 그 생각에 대해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비록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지 않았다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때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과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백성이라고 칭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종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항상 겸손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제사장 나라 언약을 재확인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역대상 18장은 다윗의 놀라운 승전 기록, 곧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들입니다. 다윗의 모든 전쟁의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얻은 결과는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암몬 족속은 줄곧 형제국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로 지냅니다. 역대상 19장에서도 다윗의 승전 기록은 계속됩니다. 암몬과 아람에 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사무엘 하와 비교했을 때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받아들인 일과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왕조의 전쟁 승리 기록에 집중한 까닭입니다.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의 발단은 다윗이 암몬에게 보낸 조문단에게 암몬의 왕 하눈이 수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외교적 결례를 행한 암몬은 결국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암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상대로 싸우려는 어리석은 시도로 대패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역대기 기자는 블레셋의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아비새가 구한 사건 기록은 생략합니다. 고대 전쟁은 보통 겨울을 제외하고 봄부터 가을까지만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바뀌자 이스라엘도 또다시 암몬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을 이끈 총사령관 요압은 암몬의 땅인 라바성을 쳐서 함락시키는 대승을 거둡니다.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암몬의 백성들은 무거운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솔로몬이 죽은 후 라바는
이스라엘의 지배를 벗어나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땅을 압박하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이 즈음에 사무엘 하에 기록된 압살롬 반역 사건은 역대상 기록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아비새가 구한 사건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명성에 누가 되는 내용들은 거의 생략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28일 역대상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역대상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며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곳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세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8천 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둠에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역대상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오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하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실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주위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상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넷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